a conquest. Wait until the next day. So, it's continuing off. Are we still down here when we don't have to be? Because we ended up here, I guess. Almost finished. 아침 식사 후의 여유라니 참 만족스러운 삶이야. Why are we still down here again? 아니지,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메로피드 요새를 떠나는 날이잖아. 얼른 수속 밟으러 가자. 약속도 잡아놨다고. Freedom. Here, sign. 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서 공식적인 통로로 메로피드 요새를 벗어날 수 있어. 예. 물 밖으로 못 나간 지 너무 오래야. 우리 빨리. Again. 뭐지? 무슨 일이야? Hasn't been that long. 고마워. 난 괜찮아. 그보다 조금 전에 진동은 됐지. 공작한테 물어보러 가자. Well, all that work Nubilet did last, I guess it was really an emergency patch-up. Or are they doing something with the boat? Hello. 공작! 야, 반가운 얼굴들이네. 무슨 일이야? 방금 일어난 지진 말인데, 어떻게 된 거야? 해저에서 일어난 진동이 아니야. 오히려 물 위지. 네? 수년간 요새를 관리해온 만큼 물 위와 아래는 제법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그 느비에트 씨의 봉인이 쉽게 풀릴 리도 없고. 메로피드 요새는 무사해? It came from under. 지난번 일을 떠올려봐.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벌써 다들 혼란에 빠져 있었겠지. 그렇구나. 그럼 무리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봐야겠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아마 이번 달에 파이프 청소일이었던가? 그거 아니거든. 그래, 수속은 마쳤어? Yep. Did we sign that? Okay. 어라? 너희구나. 이제 가려는 거야? Yep. We still don't know why we were down here. 오늘 요새에서의 마지막 날이야. 그런데 뭐랄까, 최근엔 갇혀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해야 하나?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 히히, 난 메로피드 요새가 제법 괜찮았어. 그럼 Why don't you stay here, 파이몬? 너희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사인했으면 그만 올라가 봐. 교도관들이 데려다 줄 거야. 직접 바래다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좋아, 같이 가자. That's pretty nice of it. 우와, Let's go. 가준다니까 좋긴 한데. 헤이, 역시 됐어. 너도 바쁜 일 있는 거지? 방금은 그냥 농담한 거야. 이젠 제법 남을 배려할 줄 아네? 물 아래에 오래 있어서 유대감이 약해진 거려나? 그럼 내가 입구까지 같이 가줄게. 맞아! 다시 올 거니까 걱정 말라고. 난 여기 식당이 좋거든. 요리사 시솜씨가 제법이란 말이야. Unless you don't have to gotcha for food. 다음엔 죄인의 신분으로 오지 말라고. 히히, 알겠어. 이로써 메로피드 요새에서의 일도 마무리됐네. 근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고, 우린 느비에트에게 부탁을 받고 온 거니까 다음은 느비에트에게 보고하러 가야겠지? 히히, 좋아. 다음 목적지는 멜모니아 궁이다. 느비에트님을 뵈러 가려고? 그럼 나랑 공장님의 안부 좀 전해줘. 수가노 사건만 전해주면 돼.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것도 그렇네. 최근 멜모니아 궁이 엄청 바쁘다던데. 부디 최고 심판관님이 올려드는 업무에 쓰러지지 않길 바랄게. What was that noise from before? 멜모니아 궁이 걱정되면 수간호사도 시간 내서 다녀와. 휴가가 남아있지 아마? 어머나, 친절하셔라. 꼭 기억해둘게요. 밖으로 나가본 지 꽤 돼서 조금 구미가 당기네요.
Why is this place busy? Oh hey, there's people. 우와, 오늘따라 멜모니아 궁이 떠들썩하네. 멈추세요! 두 분이었군요. 죄송해요. 르비에트님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셨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이 보고서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갈게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르비에트님께는 모셔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I wonder why they're so busy. 다들 바빠 보이네. 요즘 무슨 일이 있나? Nubiet!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 기쁘군요. 다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앉아 계세요. 마실 게 필요하시면 밖에 있는 멜리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 우리 밥 먹고 왔어. 그렇습니까? 잘하셨군요. 우리 저쪽에서 쉬면서 기다리자. The clock doesn't actually move though. 다 됐습니다. 일은 끝난 거야? 예.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이 메로피드 요새에서의 형기가 끝나는 날인가 보군요. 수속은 끝내신 겁니까? So about that cake. 나오자마자 널 찾아온 거야. 거대한 고래라. 넌 그게 뭔지 알아? 여러분의 묘사에 따르면 그곳은 평범한 물속이 아닌 원시 모태 바닷속 같군요. 부피면에서나 형태면에서나 그건 티바티의 평범한 수중 환경에서 나올 만한 고래가 아닙니다. 그러니 타르탈리아는 아마 지금 원시 모태 바다에 둘러싸여 있을 겁니다. 둘러싸여 있다는 건 원시 모태 바닷속에 있다는 말이야? 거기가 막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원시 모태 바닷속 말입니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만 보통은 못합니다. 저도 Isn't it like really far down there? 간 건지 모르겠군요. 말씀하세요. 맞아, 나도 느꼈어. 공작한테 물어봤는데 물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진동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지. 안 그래도 관련 보고를 조금 전에 받아 한창 처리하던 참이었습니다. 진동은 푸아송 마을 일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진동이 있은 후 마을 주변 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다는군요. 수면이 상승했다고? 그럼 거기 주민들은? 다행히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입니다만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요. 만약 해수면의 변화와 원시 모태 바다의 물 누출권이 연관됐다면 푸아송 마을의 다친 재앙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Primordial sea water leaking out of other place. 우리 괜찮은지 가서 살펴보자. 저도 당장 현장에 가고 싶지만 지금은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주변 다른 해안을 위한 방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저도 일을 마치면 여러분과 합류할 테니 먼저 가서 상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늦지 않게 빨리 출발하자.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Alright. Anything else? Let's go.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비아도 여기 있겠지? 빨리 찾아서 상황을... 아니, 일단 나비아 상황부터 확인해보자. I thought everyone returned to normal lives. Oh, there are people still here. Hey, you alright?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Disaster victim M. 사람이 있어. That's an odd name. 앉은 채로 가만히 계세요. 금방 구해드릴 테니까 균형을 유지하세요. 아, 알겠으니까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이 나이에 나더러 어떻게 혼자 살아가라는 거니? 대지를 내 다리, 내 다리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만히 있는 건데 너무 아파. 곧 지원이 오니까 조금만 버티세요. 일단 제 손부터 잡아보시겠어요? 이럴 줄 알았. 곧 지원이 오니까 조금만 버. 저기 있다. 나비아가 저기 있어. 나비아, 너 괜찮아? 너희 왔구나. 텔레포트. 후화성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와봤어. 보다시피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많이 곤란해졌어. 보스, 남동쪽 건물 근처에서 다친 주민을 발견하고 안전구역으로 옮겼는데 상처 치료제가 부족합니다. So it's just the water so far, or? 부상 정도는? 넘어져서 다리뼈가 부러진 모양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인데 수위가 높아지니까 무작정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물이 빠지니까 겁에 질려서 그만. 뛰어내렸구나. 1조 대장에게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전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거야. 네, 그럼 1조 대장이 맡고 있던 구조 업무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응, 부탁할게. Anything we can do to help out? 방금 어디까지 말했지? 푸아송 마을이... 아, 그래. 푸아송 마을의 현황을 설명해줄게.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 처음엔 다들 수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한 줄 알았지. 그런데 머지않아 물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 어렴풋이 원시모태 바다에 색을 띤 이상한 물이었지만 일부 사람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물이 생 거라 생각했어. Oh no, it was primordial seawater. 물을 디디고 있던 사람들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용해 되어버린 거야. 상황을 깨달은 사람들이 최대한 높은 곳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누군가는 발에 밟혀 다쳤고 또 누군가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 음. So it when Nubilet clocked that one hole in the fortress, 결국 사망자가 나왔어. I guess it's leaking out of other places now. 혼란이 오래 가지 않았단 게 다행이었지. 이번에 불어난 물엔 원시모태 바다에 물이 섞여 있어서 푸아송 마을 아래쪽에 고여있는 물은 여전히 위험해. 그래서 만일을 위해 그곳 사람들은 피신시켰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서 우린 최대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어. 인원을 확인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거야. 무서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게 가장 무섭다고. 맞아. 나도 방금 일어난 일이 그저 꿈이었으면 좋겠어. 나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위기 상황에 나서줘서 고마워.
뭐라고 보답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Oh no. 보스, 이쪽에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갈게. 미안, 나 좀 다녀올게. 아. 가버렸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바쁠만도 하지. 기본적인 확인과 구조는 거의 끝났어. 좀 전에 지원군도 왔으니까 드디어 내 볼일을 볼 수 있겠네. 그렇다고 안심해선 안 되니까 가시장미회의 모두에게 지원군들과 함께하라고 할 거야. 여행자 페이몬, 나랑 같이 아버지 무덤에 가줄래? 어? 지금? 오케이. 고마워. 어, next timing. 사람이 거의 없네. 시간대도 그렇고 마을 상황도 그러니까 지금 성묘를 하러 올 사람은 없겠지. 그러게. 살아있는 사람도 기진맥진한 상황에 떠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기 어려울 거야. 저기 나비야. They're making use of the new tier technology again. 미안해. 나 도저히. So that's why they developed it. 실버도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아버지, 전 이제 어떡하죠? 뭐? 그럴 수가? Paimon should have guessed from her reaction. What's the first option? Curious. 구조 계획은 모두가 동의했다고 해도 처음 말을 꺼낸 건 나였어. 둘은 빛이 나는 주민들을 돕다가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원시 못해 바닷물에 빠져버렸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하지? 오래 함께한 만큼 마르샥도 실버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란 걸 알아. 하지만 아버지는 유해를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드렸는데. Yeah, that's the worst part, right?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비 온 뒤엔 모든 게 다 깨끗해 보이죠. 그게 무덤이라도요. 칼라스님의 무덤 앞인데 어째 와인 생각이 다 나네요. 이해합니다. 이곳은 경치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를 보러 올 때 이것저것 챙겨와서 피크닉이라도 할까? 톤 업 나비아스 보이스. It's completely different. 아가씨께 화내실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러고 보니 무덤은 사제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구든 언젠간 이곳에 와야만 하죠. 미리 땅이라도 사두시려는 건 아니겠죠? 그럴 필요가 있나? 그저 나중에 죽으면 어르신 옆에 묻어주시길 바랄 뿐이지. 아. 에이, 무슨 소리야?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야 아가씨께서 어르신을 보러 오실 때마다 겸사겸사 저도 만나주실 테니까요. 나쁘지 않네요. 그럼 저도 어르신 옆에 한자리 부탁드립니다. 아가씨를 제외하면 우리가 어르신의 오른팔과 왼팔쯤 되겠군. 동의합니다.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정말이지. 알았어. 기억해둘게. 하지만 겸사겸사란 말은 틀렸어.
너희는 보스인 내가 직접 거름을 할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야. 분명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미안해. 우스운 꼴을 보여버렸네. 평소엔 잘 안 우는데. 나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기분은 알 것 같아. 난 줄곧 내 손으로 목표를 이뤄온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돌이켜보면 많은 일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거야. 마르시아과 실버는 내게 큰 도움을 줬는데 난 이럴 때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구나. 정말 미안해. 여기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러도 돼. 우리가 옆에 있어줄게. 고마워. 지금의 나에겐 그 정도면 충분해. Wow. 참, 이거 너희에게 줄게. 푸아송 마을의 사망자 명단이야. 오본느, 칸, 보네트, 지베르니, 프랭킨, 코리나, 데지레, 주앵빌, 졸리엔느, 에손, 그리고 마르시아. I wonder if any NPCs we ran into before down there disappeared as well. 다행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사망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린 마르시아과 실버를 잃었어. 결과적으론 잘된 일이겠지만. 맞아. 그 두 사람이 다른 생명을 구한 건 사실이지만 생명은 맞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마르시아도 실버도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영웅이 된 거야. 고마워, 페이몬. 그래, 네 말이 맞아. 꼭 기억해둘게. 아, 도움이 된 거야? 못 본 새에 말솜씨가 제법 늘었군. 어? What are you doing here? 기노?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어서오세요. 일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제 부하들이 나비아 씨의 요청대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푸아송 마을의 주민들을 모두 구했고 지금은 고지대를 향해 unlike 중이죠. How everyone expected, Arlecchino is just a nice person trying to help out a pair. 감사합니다. 잠깐, 서로 아는 사이야? 안 지는 얼마 안 됐어. 그렇죠, 나비아 씨? 평범한 상황이었다면 우연한 만남이라고 했으려나. 하지만 이 상황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 나도 우인단의 집행관 아를레키노 씨가 먼저 찾아올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 아를레키노 씨 덕분에 가시장미회는 우인단이라는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 그 덕에 구조와 철수 작업을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교류는 서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지요. 피차 폰타인에서 활동하는 입장이니까요. 다만 나비아 씨는 본인이 말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진 알고 계시겠죠? No, everything comes at a cost. 불가피한 일이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인단과 손잡는 게 처음인 만큼 서로를 파악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제 부하가 그러더군요. 곳곳에서 우인단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해수면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량의 구호 물자까지 준비해뒀다고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상황을 직접 확인한 분 앞에서 허풍 떨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죠. 힘 있는 조직은 좋은 일을 할 때도 나쁜 일을 할 때도 그 행동력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 이쪽의 여행자에게도 말했었죠. 전 예언을 알고 있고 다가올 재앙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가시장미회를 돕는 건 우인단의 첫걸음이 되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제가 나비아 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사망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마르시악 씨와 실버 씨의 일은 유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말 마세요. 아를레키노 씨와 당신의 부하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페이몬의 말처럼 마르시아과 실버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가를 치른 게 아닌 그저 스스로 영웅이 된 것뿐이에요. 예전엔 이런 식의 표현을 싫어했어요. 아픔을 줄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진짜 이 순간이 되니까 이 단어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네요. 네, 너무 상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비아 씨. 폰타인 사람은 물에서 태어나 물로 인해 재앙을 당하고 있군요. 사람들이 예언을 인과응보라 부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요. 아를레키노 씨는 무언가를 바꿀 사람인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푸데테 저택으로 가려고 하죠. 볼 일도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거든요. 참, 여행자 페이몬, 전할 말이 있어. What is it? 그때랑은 다르네. 지난번처럼 발에다 줘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할 줄 알았는데. I think she already told everything. 필요할 때 쓰고는 하지.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그러니 자리를 피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비아 씨. 여행자, 기회가 되면 협력하자고 했던 말 기억하나? 원시 모태 바닷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확실해. 지난번엔 메로피드 요새였고 이번엔 푸아송 마을의 해수면이 상승했지. 이건 모두 신호야. Who translated this? Jolly cooperation. 그래, 난 벽난로의 집에서 손에 넣은 최신 정보를 공유해줄게. 최근 몇 번의 조사를 통해 일부 아이들이 푸아송 마을 근처에서 유적을 발견했어. 꽤 오래전 유적인 듯한데 여러모로 조사할 가치는 충분하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언이나 제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상황이 긴박한 만큼 그 어떤 정보도 귀중하지. I mean, 내 부하들이 this village does have history. 유적을 탐사하기 위해서였어. 예상외로 재앙이 일어나 지금은 producing two of the most important 그렇군요. people in Fontaine history.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지만 리니 월리넷 그리고 프레미네는 고지에서 푸아송 마을 주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 리니가 그러더군. 벽난로의 집 사람을 제외하면 널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임무를 너에게 맡기려고 해. 벽난로의 집에선 서로 가족이라 부르지. 그런데 리니와 리넷 그리고 프레미네는 벽난로의 집 소속도 아닌 너를 가족이라 부르더군. 그 감정의 진위는 내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너도 느끼고 있겠지. 조금 기쁜걸? 방금 건 비싸게 팔릴 정보야. 하지만 아이들이 너를 가족으로 여기는 만큼 너에게 공유하는 것도 합리적이겠지. 알겠어. 유적에 다녀오라는 거지? 우리에게 맡겨. 잠깐만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Nope, you're from Fontaine. 복잡할 텐데 나비아는 쉬라고. 괴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길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을 순 없잖아. 재앙이 no. 코앞에 닥친 지금 풀 죽어 있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어. 난 후계자로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Well, 그리고 이건 know where all this is going after seeing the trailer. 그래야 마르시아과 실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말하신다면야 전 이견 없습니다. 여행자, 넌 어떻지? 그런가? 베어는 푸아송 마을의 남쪽에 있어. 이건 그곳 지도야. 그래, 우리 세상에 맡겨. 그럼 정리해서 얼른 출발하자. Now, if you still didn't trust Arlecchino at this point too, like I'm still on the fence about it, this could be a trap. But I guess we won't get any Nabia trial or anything here, huh?
발레티노가 말한 유적인가? 말 그대로 폐허네. 정말 오래된 곳인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보자. 조심해야 해. Long as travelers there, it's immersion. Although it would have been even more immersive if Nabia was out. Doesn't look that suspicious. And I don't know since when, but they don't do stuff like hiding chests that you miss. So it should be fine. Oh, is that you, caterpillar? Never mind. 진력, 윤력. 마음대로 움직이는 안. 주술, 진력. 아프나 사라져라. 진실의 눈동자. 윤력. 소란 금지. 나다 건달라. Wonder if this place is connected to the world quest, actually. Oh, can't trick me like that. that's where you're supposed to go. Let's pretend that I fell into the trap. 덴드로 코어. Wait, is there a way back up? You can't cook. Oh, I see. 네. I think long as they gave us feature to revisit some of these story domains. Would have been cool to add more stuff to explore around these story domains too.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 여기까지 오다니. Oh no. 게다가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본타인 사람은 떨어지는 순간 용해 되어 버리겠어. 그래. 넌 원시 모태 바다의 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여기 있어봤자 딱히 할 것도 없고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나비아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게... 괜찮아. 네 말이 맞아. 이런 상황에선 내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이쪽은 너희에게 맡길게. Maybe there's no way back. 혼란하게 됐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나비아는 이곳에서 기다릴래? 유적 안의 수위도 안정적이진 않아. 언제 물이 불어날지 모르는데 여기 남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거야. I knew this was a bad idea. 바로 앞에 출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같이 가자. 대신 꼭 조심해야 해. 길이 끊겼네. 번거롭지만 옆으로 올라가자. Nice step on it. Oh. No, don't dive into it, dumb traveler.
I wonder if the Helichurl was originally from Fontaine. Would Helichurl's desert dissolve too? Ooh. That run. Okay. I think I just saw a vision of the future. I knew I had secret powers to see the future. Oh no. Well, GG. Agashi, Agashi. Oh. 아가씨,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제가 모시러 오지 않았으면 날이 저물 때까지 이러고 계실 거였습니까? 아가씨께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걸지도 모르죠. 나 방금 잠들었었던 건가? 그런 것 같군요. 내가 많이 피곤한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산책을 하자고 제안한 건 아가씨십니다. So is this what happens if you get dissolved? 잠이 덜 깬 건가? 나 오늘 낮잠 안 잤어? 너무나도 친숙한 느낌. 하지만 뭔가 이상해. 아가씨, 걱정거리라도 생긴 건가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 중이었어. 근데 우린 왜 산책을 하고 있던 거였지? 지베르니 씨가 도움을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외국의 상인들과 빚 문제로 분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일이 해결됐죠. 저희는 산책도 할 겸 지베르니 씨의 근황을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네. 나비아 씨, 그리고 마르시악 씨와 실버 씨까지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요즘은 어때?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본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란 걸 드디어 이해했거든요. 전 보증인조차도 아닌데 말이에요. 밤마다 찾아와서 어찌나 귀찮게 굴던지 옆집 오본누도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때론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무력 행사가 필요하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 정신 좀 봐. 보네트, 저번에 그 나비아 씨께 뭘 드린다고 하지 않았나? 아, 잠깐만. 나비아 씨, 여기 이 꽃의 씨앗을 받아주세요. 품종이 좋아서 꽃도 크게 피고 엄청 예쁘답니다. 나비아 씨가 없었다면 저희 집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돼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드시면 좋겠네요. When I saw that scene in the trailer of Nabia falling, I thought it was fake, like always. 집에 남은 화분 있지? It could be. We still don't know what happened.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죠. 그럼 관상용 식물들을 버네트가 준 꽃으로 교체하자. 알겠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 All these people aren't supposed to be 내가 here.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네 이름은 버네트가 맞지? 맞아요. 왜 그러세요, 아가씨? 아무것도 아니야. 분명 처음 만나는 건데 이름이 귀에 익어서. 아마 저번에 지베르니한테 들었나 봐. 어디서 들었더라? 분명 최근인데. 그런데 이 근처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지? 다들 어디 간 건가? 아가씨, 시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어? 그래? 무슨 일인데? 어이구, 잊으신 건가요? 나비아씨, 여기 계셨군요. 한참을 찾았어요. 곧 나비아씨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어서 오페라하우스로 돌아가세요. 네? 내 심판? 내가 오페라하우스에 갈 일이 있어? 그럼요, 아가씨. 시간이 다 됐으니 어서 가시죠. 어? 어, 알겠어. 오, is this the afterlife? 저기 좀 봐! 나비아 씨가 왔어! 부하 두 분도 계셔! 아, 드디어 오셨네! 심판을 보러 온 사람이 많네. 하나같이 묘하게 열광적이야. 아는 얼굴도 있네. 코리나, 데지레, 주앵빌, 졸리엔느, 에손까지.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보러 왔다고? 대체 무슨 사건이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심판관은... 어라? 느비에트님은 안 계시네? Nope. He didn't get dissolved yet, so he's not here. 저랑 실버가 곁에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응,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내 뒤에 서 있어도 돼? 평소라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하니까요. 저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이지 이해하긴 하는 걸까? 나 참... 수군거리지 좀 말고 느비에트님은 어딜 가신 거야? 난 왜 여기 있는 거지? 친애하는 나비아씨, 당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겁니까? 그럼 제가 말해드리지요. 모두 알다시피 칼라스님의 후계자인 나비아씨는 가시장미회의 주인이자 우리 푸아송 마을에서 제일로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가시장미회를 이어받은 순간부터 칼라스님이 그러셨듯 우리를 대하셨죠. 가시장미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사와 부하, 거의 모든 가시장미회 멤버들이 푸아송 마을의 행복을 위해 분투했죠. 그 말대로라면 난 완전히 좋은 사람이잖아. 맞습니다. 맞아요. 아가씨,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열린 겁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와 당신은 공동체입니다. 후아송 마을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입니다. 다들 서로 엮여있죠. 그 속에서 당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린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아. 그렇기에 공정한 법정은 당신께 유죄를 선고할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확실히 고향인 푸아송 마을을 위해 많은 걸 해왔지. 모두와 함께하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걸 왜 여기서 논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전 이견 없습니다. 잘 됐네요, 나비아 씨. 저 사람들 나치 이거. 근데 왜 웃는 거지? 생각났어요. 그렇군요. 이 심판은 오 resist. 아니야. 잠깐.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오 마르시아. 마르시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겐가?
우리의 뜻은 명확하고 동일되어야만 해. 법정이여, 나비아 씨를 심판하라. 유죄를 내려. 이곳에 남아 나비아, 우린 하나야. 아가씨,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가씨를 영원히 이곳에 남기기 위한 심판이에요. 변호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주행빌 씨, 당신은 나비아 아가씨의 착한 모습만을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가씨께서는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셨죠. 단 한 번도 무언가에 속박된 적이 없습니다. 칼라스님의 죽음조차 아가씨의 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가씨께서 행한 일들은 아가씨가 한 무리의 일부란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가씨는 하나의 개체로서 타인에게 손을 내민 것뿐이에요. 그 차이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If they have willpower to resist like that. 하지만 이건 부정할 수 없을걸. 우린 모두 폰타인 사람이야. 이곳은 정의의 나라이자 물의 나라지. 나비아 씨의 마음이 어땠든 이 아름다운 영혼이 모두와 하나가 되는 걸 막을 수 없네. 물은 모든 걸 받아들여 한 대 뒤섞지. 자연히 그녀의 상냥함도 받아들일 거야. 물의 나라에선 모든 게 용납되네. 그리곤 결국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통일된 의견을 내게 되지. 이것이 바로 정의일세. 그러니 지금 모두를 대표해 말하겠네. 우리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해. 나비아 씨는 여기 남아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해. 이런 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정말 우습군요. 당신들은 그저 아가씨가 아직 하나의 개체로 살아갈 기회가 있다는 게 부러운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때 얼마나 독립된 개체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했는지를. 당신들은 우리의 정의를 거부하는 건가요? 옳지 못한 정의라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의 말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정의를 가질 수 있겠죠. 저와 실버는 아가씨를 지킬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를 관철하는 방법입니다. 머리가 아파. 아가씨. 실버, 난 너무 괴로워. 머릿속이 어지럽고 눈앞에 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기억났어.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코리나, 대지레, 주인빌, 졸리엔네, 에손, 그리고 아까 만난 지베르니와 버네트까지, 그리고 마르시아과 실버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어. 두려워 마세요. 죄를 인정하지도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웃기지 마세요. 당신들이 뭔데 심판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심판의 나라에선 다수가 절대적인 정의입니다. 우리가 곧 모든 의지예요. 붙잡읍시다. 오늘은 꼭 나비아 씨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르샤, 실버, 계속 고집을 부릴 생각인가? 둘이서 뭘 어쩌려고 그래? 반항은 그쯤 해두게. 오, 컬렉티브. 이건 숭고한 심판이야. 나비아 씨는 kinda reminds you of 되어야 해. Alhaitham story. 그런 일이 일어난 이상 아가씨 홀로 푸아송 마을에 남겨둘 수는 없어. 당신들 더 이상 핑계대지 마. 오, 우리가 질투를 한다고? 질투라니. 하, 저게 어떻게 독립적인 개체야? 사람들의 모습이. 누가 질투한다는 거야? 나비아 씨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해. 나비아 씨. 정숙하십시오. 오. Oh yeah, wait. Nubilet said. It be on its way. 법정에선 정숙하십시오. 당신들의 진술은 그저 천극일 뿐 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심판을 폐정하겠습니다. 법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발언을 불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비에트님. 나비아 씨, 더 늦기 전에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시죠. 하지만... 어서 가세요, 아가씨. 이게 마지막 기회인걸요. 아, 혹시 저희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까? 마르시아 씨.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농담을 멈출 수가 없군요. 마르시아, 실버. 서두르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Bye. You'll be remembered as one of the favorite NPCs. 잠깐만 기다려! 나비야! 깨어나셨군요. 건강엔 이상이 없는 듯하니 다행입니다. 꿈을 꾼 것 같아. 마르샤과 실버가 살아있었고 둘이서 이상한 심판에서 날 지켜줬어. 괜찮으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악몽을 꾼 거야? 슬프면 페이몬이 꼭 안아줄게. Why Paimon never gave me a hug? 조금 전 여러분이 계시던 곳이 붕괴됐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나비아 씨는 물로 떨어지고 계셨죠. 원래대로라면 물에 닿는 순간 용이 됐어야 했겠지만 저는... 왜 그러세요? 저는 물의 정령 둘이서 당신을 보호하는 걸 어렴풋이 본 것 같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나비아 씨를 구할 수 있었죠. 그들이 없었다면 당신의 의식이 흩어지기 전에 구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잠깐만! 물의 정령이라고? 설마 바실 사건 때와 같은 상황인 거야? 어쩌면 꿈에서 봤다는 그 두 사람일지도 모르겠군요. 지켜줄 필요 없다고 했는데 죽은 후에도 끝까지 날 지켜줬구나. 따라오시죠. 왜 그래, 느비에트? 예? 아닙니다. 무슨 주제로든 대화를 해볼까요? 왜 갑자기 표정이 굳은 건데? 알겠다. 느비에트는 할 말이 없을 때 어색해지는 타입이구나. 전 단지 나비아 씨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 딱히 할 말도 없이 우릴 데려와 놓으면 그 편이 더 어색하지 않아? 그건 그렇군요. Oh, yep. That's small talk. 시구인이 말입니까?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군요. 메로피드 요새에서의 일이 버거운 건 아니겠죠?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엄청 대단한 수간호사라고.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시구인도 저처럼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공작도 안부 전해달래. 시구인이 억지로 쓰러지긴 하지만 부디 최고 심판관님이 몰려드는 업무에 쓰러지지 않길 바랄게 라고 말했어. 감사합니다. 확실히 최근에 바쁘긴 하군요. 메로필드 요새 여러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느비에트는 말 주변이 정말 없구나. 뭔가 다른 얘기를 꺼내야겠어. I thought we came here to explore. 느비에트, 넌 수영 잘하지? Yes. Double speed. 물론입니다. Was it double or slightly faster? 이건 별로인 것 같고. 다른 걸로 가자. 유적은 어떻게 찾아온 거야? 아를레키노가 말해줬어? 예. 여러분과의 약속 장소인 푸아송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인단이 마을 주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었습니다. 대량의 물자까지 옮기고 있더군요. 당황하던 차에 현장에서 아를레키노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대 유적의 조사를 부탁했다고 그녀가 그러더군요. 그러게! 우린 유적을 탐사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줄 알았어. 넌 공문 때문에 바쁠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네. Thank goodness. 다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제 한결 나아졌어. 슬슬 다시 출발해볼까?
르비에트님도 저희랑 같이 가시는 거죠? 예, 저도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 늘었네. 자, 그럼 출발하자. 우후. 오케이. So what is this place? Is it some place from the lore? Oh, hi caterpillar. Why are there so many caterpillars here? 식량, 연료, 추수. 휘몰아 쳐라. 소란 금지. 하, 모든 높은 자를 내려볼지어다. 야, maybe the curse does prevent Hilichurls from getting dissolved. Although we still don't know what primordial seawater is exactly. We'll have to figure that out first. 위험한 길이네. 다들 발밑에 조심해. 야. 릴리 They managed to add some tension into what would have been normally just boring climbing. 어, those aren't caterpillars. 위험해! 돌이 떨어진다! 정수! 출술, 연료, 식량. I didn't miss any chests. Chest. Some of the secrets are revealed. It's blue caterpillar. Yeah. Oh, that thing's alive too. Oh. It'll all work out as long as Nubilet is here, no matter how bad the rest of my party is. Although that guy is resistant against Hydro. 식량, 추술, 식량. 응? Is this Remuria? Ruins from Remuria? Oh. 숨겨진 공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빙빙 돌긴 했는데
생각보단 넓지 않네. 오. 석판인가? Is this the prophecy? 공양한 것 같은데 꺼내서 봐도 되나?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는 총 4개인데 석판은 3개밖에 없네. 첫 번째 위치에 있던 석판이 사라졌나 봐. 주변 벽도 부서졌습니다. 밑에 글씨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이곳은 멸망했어야 할 나라. 난 과거에서 그 미래를 기록한다. 이게 무슨 뜻이지? Could somebody see into the future? 일부러 이 글귀와 석판을 남겨뒀나 봐.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은 폰타인이 멸망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 예언에 나온 그대로군요. 석판 위에 그려진 그림도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누가 무릎을 꿇고 있네. 매우 경건해 보여. 뒤쪽에도 무릎 꿇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방향엔 저게 뭐지? 하늘에 떠다니는 Somebody offend Celestia. 세 번째 그림 속에 저건 프리나님인가? 물 속에 빠진 물의 신님이라고? 사람들이 프리나를 애워싸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 물 속에 있는 거야? 네 번째 그림은 이건 나도 알아. 폰타인에 퍼진 예언의 내용과 똑같잖아. That's the ending. 모든 이는 바다의 용이 되고 물의 신만이 신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리라. 왜요? 오. 석판에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가 비어 있어 그 의미를 쉽게 알아내긴 어려울 것 같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해석하는 게 느비에트님의 의무인 것도 아닌걸요. 석판을 봤더니 온몸에 소름이 돋다. 무섭다고! 이게 미래의 역사라는 거야? 그럼 예언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거냐고! 그런 미래는 진심으로 맞이하기 싫네. 근데 이 그림들 이어서 보니까 또 어딘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그림이라면 먼저 폰타인이 물에 잠긴 다음에 물의 신이 물에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 확실히 순서가 바뀌었군요. 시간 순서대로라면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게 프리나님이고 두 번째 그림은 전대 물의 신님일 수도 있어. 에게리아 말입니까? 본인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림 속 형상은 확실히 기록과 일치합니다. 전대 물의 신이 하늘의 섬을 향해 무릎을 꿇은 거군요. 마치 죄를 시인하듯. 물의 신님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이런 행동을... 이 오래된 석판들이 왜 이곳에 있는지도 이상해요. 내용으로 보면 이곳이 예언의 기원지인 걸까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석판들을 봤다는 거겠네요? 그럼 석판을 만들고 저 문구를 남긴 사람은 대체 누구지? 프리나에게서 단서를 찾아봐야겠군요. 주변에 다른 단서도 없는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죠. 그렇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난 가시장미회의 상황을 살피러 가야겠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곤 해도 직접 보는 편이 안심이 되니까. Yep, and make sure those Fatui aren't up to bad stuff. 와, 대단하다. 난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밤은 잿빛의 강으로 돌아가서 쉬어.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시길. 여행자, 전 내일 오전에 브리나를 찾아가 석판에 대해 물으려 합니다. 당신도 분명 궁금하시겠죠. 내일 오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제 집무실에 들러주세요.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나랑 직접 그 얘기를 하려고? 아이, 괜찮으려나. 막상 상황이 코앞에 닥치니까 조금 겁이 나. 줄곧 비밀을 감추고 있었으니 쉽게 양보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럴수록 전 소임을 다해서 현 상황을 이해시킬 겁니다. 응, 부탁해 느비에트. 확실히 너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 오늘 밤은 어떻게 말을 꺼낼지 신중하게 고민해야겠군요. 여행자 페이몬, 잿빛의 강에 있는 가시장미의 거점은 항상 너희에게 열려있을 거야. 안심하고 들러줘. Alright. 그럼 나 먼저 갈게. Although going there might bring up some memories. We teleport is nice. 드디어 돌아왔네. 어서와. 오늘은 귀한 손님들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어. 우와, 맛있는 것까지 준비해준 거야? 나비야, 아니지, 보스는 정말 최고야. 메인 요리 외에도 디저트까지 있네. 히, 잘됐다. 이거 다 내 거야. 우와, 낮에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잊혀지는 것 같아. 어, 이 목소리는 설마? Hi Mona, is food cheaper here than up in the Fontaine City? 너희 폰타인에 있었구나. 모나? Wanna do some divination in what happens in this city? 내가 뭐하러 수선반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점을 치겠어? 모나가 폰타인에 있다는 건 역시 넌 폰타인 사람이라는 거지? 폰타인엔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성 안에 여관을 잡아놓고 잠깐 산책 나왔다가 너희를 마주친 거고. 그런데 왜 내가 폰타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 메기스토스가 몬드의 성씨 같지 않아서? Judging from her vision though. 나도 원래는 따로 내 성이 있었어. Where is she from anyway? It's a monster vision. 제사가 된 후 위대한 점성술사가 되려면 우선 성부터 이걸로 바꿔야 한다더라고. 헬망구의 점성술은 확실히 뛰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랐지.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 메기스토스가 어느 오래된 가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더라고. 어? 아니야? 나랑 할망구가 성씨 대신해서 쓰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위대한이란 의미로 쓰인다더라. 그걸 자기 마음대로 성씨로 쓰다니, 이러다 족보까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나도 제자를 거두게 되면 똑같이 할 거거든? I see. 아스트로맨서 바르벨로스 트리스 메기스토스야. 우와, 엄청 길다. 그것도 위대하다는 뜻이야? 내 이름은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란 뜻이고, 헬망구의 이름은 직역하자면 세 배의 위대한 별의 학자야. 그냥 점성술사 특유의 칭호라고 생각해줘. You're all astrologists like that. 세 배라고? 엄청 유치해. 내 말이, 헬망구는 항상 그렇다니까. 맨 처음엔 메기스토스였는데 내가 들어오고 나니까 크리스 메기스토스가 됐어. I see. 배로 위대해진 거구나. 메기스토스는 우리가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명함으로 일반적인 성씨와 그 의미는 같아. 이해하지 못해도 돼.
점성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때 다시 배우면 되니까. Triple appetite, I want. 그건 너무 별로잖아. Why not? 근데 그렇다는 건 모나는 폰테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네? 그럼 몬드 사람이야? 몬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돈만 항구로 이주했어. 한동안 할망구를 따라 곳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지금은 몬드성에 자리를 잡았지. I see. 아! 그래도 다행이다. 적어도 폰테인물에 용해되진 않을 테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폰테인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아무리 너희가 현지인이 아니라도 그 수상한 물엔 다가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물속은 아주 까다로우니깐. 처음엔 그랬지. 전에 스팀버드에서 칼럼 작가인 나를 간담회에 초대했거든? 점성술사로서 최근 퍼진 예언에 대해 몇 마디 해달라는 거였어. 꽤 예전에 보내온 초대장이라 그땐 폰타인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지. 넌 그 예언을 어떻게 생각해? 점성술사로서의 의견을 알려줘.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만이라도 알려주라. That's scary. 난 점성술사고 이 예언은 폰타인, 더 나아가 티바트 전체에 관한 예언이야. 그렇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점을 쳐야 한다는 건데. Can you 그 정도 do that? 규모의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다면 난 점성술사가 아니라 예언가라고 불려야겠지? I see. How about your master? 바꿔 말하자면 이 예언은 강한 힘을 지니고 있고 강한 예언가에게서 온 게 분명해. 그런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예언을 유언비어로 여기는 건 옳지 않지. 예언가라니 굉장하게 들리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긴 한 걸까? 있지. 아마 할망구도 가능할 거야. 할망구의 자매들, 그러니까 마녀회의 일부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해낼 수 있을걸? 오. 진심이야? 알겠어.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니 도와줘야겠네. 할망구랑 연락되면 바로 알려줄게. 오? You sure? 고마워. 모나는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Wouldn't you get in trouble, Mona?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 자, 온 힘을 다해 마음껏 칭찬해보라고. 최고로 위대한 점성술사 모나님!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너만큼 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 그래, 바로 그거야. 방해해서 미안한데 입구 쪽이 시끄럽길래 와봤어.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시장미에 말해줘. 큰일이다. 너무 흥분해서 눈이 띄어버렸어. 그럼 난 일 보러 간다. 새로운 소식 있으면 찾아올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네. 의심 가득한 눈으로 보는 가시장미의 사람과 우리만 두고. 내가 말해줘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저 눈초리는 전부 네가 당했을걸?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Alright.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졸려. What's still sleepy? Is it deja vu? Oh yeah. 빨리 준비하고 나가자. No free teleport this time?